고민 사연들이 좀 있거든요. 이 고민 사연을 좀 들어보고 각자가 생각하는 좀 해법들을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봐요. 첫 번째 고민 밑강 작가님 읽어봐 주시죠. 네, 이분은 30대 직장인 여성분이시고요.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신대요. 직장 상사.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 회사에서 뭘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그럼 선물 주는 거야? 뭐 이러신다는 거예요. 상사. 네. 아니 회사 일인데 그거를 왜 뭘 선물을 왜 주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이고 본인은 일을 안 하고 다른 팀 동료랑 수다를 떨고 있으면서 제가 잠깐만 다른 동료랑 얘기하고 있으면 일을 다 해서 그러고 있나 봐? 이거 어떤 타입인지 알겠죠? 그렇죠. 열불 나는 거. 아, 그래서 저의 스트레스 90%를 직장 상사가 차지하고 있어서 오죽하면 제가 매일 저녁 남산을 뛰어다닌다니까요. 이게 너무 건강하게 라고 건강은 챙기셨습니다. 남산 그래도 근처에서 하시나 봐요. 회사 아니면 그쵸? 네. 건강은 챙기셨는데 속이 지금 너무 뒤집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사연을 보내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저는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스트레스는 너무 공감이 가는데 직장 생활을 사실 본격적으로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가 좀 거시기하네요. 네. 저는 이제 참 어려운 건데 네. 이게 이제 그런 소리를 하실 때 웃으면서 또 맞대응을 하면 내 자존감이 또 사실 무너지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아주 한 1mm 정도의 미소를 살짝 띄면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아. 말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또 무시한다고 뭐라고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선물 주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직장 상사 입장에서 지금 제가 빙의해서 네. 나한테 선물 주는 거야? 그럼 뭐요? 선물 줄 거야? 근데 이렇게 제가 지금 선글라스 껴서 그런데 아니, 나한테 아니 어디 회사에서 선글라스 끼지 지금 왜 지금 그러네요. 회사에서 지금 업무 중에 선글라스를 언제 추가 왔나? 이보게. 연기 역시 연기 난데. 역시 직장 상사로 오래 지내시다 보니까 그 바로 꼰대 연기 바로 그냥 기회 그러니까 빙의가 줄 거야? 그럴 때 그냥 살짝 웃으면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럼 이분이 약간 민망하든 한번 맞아요. 돌아보시지 않을까? 이게 사람은 안 바뀌어요. 바꾸긴 쉽지 않아요. 더구나 이게 상사잖아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요. 예, 뭐 적적하실 때는 전통주 좀 드시면서. 예. 지금 2mm는 안 되냐고 하시는데 2mm는 너무 웃었어요. 그러면 동조와 내 유머가 재밌구나 또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1mm. 디테일이 있네요. 같이 미세하게.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진짜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연습을 해야 되겠네요. 거울 보면서 미리 수를 재가면서. 1mm. 근데 진짜 꼰대 연기 너무 잘하시는데. 꼰 셰프. 아니, 이게 연기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두잇두잇추님께서 맞아요. 아무런 말 없이 대응하는 것도 꽤 괜찮아요. 이게 왜 좋냐면요. 그분이 안 바뀔 수 있고 뭐 계속 그럴 수 있지만 내 정신 건강에 그냥 좋은 거죠. 왜냐면 이럴 때 이렇게 말했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저랬어야 되나라고 혼자를 스스로 막 갈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그냥 1mm만 지키시면서 2mm 안 되고 그것만 그냥 하시면 내 스트레스가 좀 주니까 그냥 저는 그런 해법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웃고 싶은데 막 스트레스 더 받은 건 아니죠? 1mm만 딱 웃어야 되니까 2mm가 되는 순간 그게 재밌었다는 인정. 근데 진짜 그 직장 상사가 스트레스를 준다고 해서 상사에게 보복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는 건 그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부하라는 그렇죠. 입장에서 네. 그래서 무쪼록 건강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게 승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네. 어쨌든 달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건 또 상당히 성취가 않은 분이시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땀 흘리고 나면 또 잊혀져요. 네. 네. 너무너무 힘드실 때는 네. 서울의 밤 한 잔 하시면서 머리 하시라고 하시면 지금 저분은 술을 알러지가 있어요. 자, 전통주 맞아 이렇게 직장 상사에게 스트레스 받는 분들에게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전통주가 혹시 있을까요? 완전 있습니다. 당연히 서울의 밤을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시트러스 향이 나는 걸 마시거나 뭐 향을 맡으면 조금 더 리프레쉬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술들 중에 굉장히 세련된 술들이 많은데 뉴트로라는 술이 있습니다. 뉴트로? 그래서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어요. 술 이름이 뉴트로예요? 네, 뉴트로예요. 약간 뉴트로의 느낌 아시죠? 느낌? 네네네. 그 느낌이라서 막걸리인데 거기에 라임, 레몬, 홍차가 들어가 있어요. 오, 저 상상이 바로 가지는 않는데 맛있나요? 어, 되게 궁금하다. 새콤하면서 약간 에이드를 마시는 듯한? 에이드. 그러니까 향긋하고 산뜻하다 보니까 훨씬 더 리프레쉬 할 수 있고요. 요즘 20, 30대들한테 인기 있는 맛을 다 조합을 해놓은 거라.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거 드시고 기분이라도 좀 풀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꼰대는 변하지 않아요. 한 잔 더 마시죠. 네. 아니, 네. 근데 꼰대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먹고 싶어지는 그런 술이네요. 뉴트로라는 술. 네. 아니, 근데 누가 뉴트로지나 하셔가지고 제 순간 확 끌렸어요. 네. 유머들, 유머가 넘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럴 때 1mm 정도 네. 웃어주면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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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또 하나의 사연이 또 있죠? 네. 또 있지요. 그 두 번째 사연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바로 이어갈게요. 방탄소년단이 너무 좋은 여자분이세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좋다 보니 주변에서 저를 약간 한심하게 보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거죠.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이분 33살이세요. 나이까지. 네. 그럼 방탄 굿즈를 사려고 그 되게 초조하게 이제 그거를 뭐 구매를 하시나 보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카드값 낼 돈도 없는데 굿즈 사는데 너무 이제 그 몰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굿즈 하우스입니다. 굿즈가 사는 집에 제가 얹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아빠랑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내 나이 33. 앞길이 창창한 지금 방탄을 포기할 순 없는데 현생도 챙겨야 하고 또 지금 방탄 7주년이 되네요. 그래서 또 이제 카페 투어 해야 되는데 돈도 걱정이고 현타 오는 것도 무섭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아이돌을 좋아해도 되는 걸까요? 뭐 이렇게 지금 사연을 보내셨어요. 근데 뭔가 동경의 대상이 있다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럼요. 사실? 그죠? 사실 덕질에 네. 나이는 없죠. 그쵸? 아, 그쵸? 네. 그쵸? 제 친구도 아니에요. 아. 네. 근데 그 친구 참 재밌는 게 평생 뭐 연예인 좋다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 쪽이 약간 무심한 애였는데 광탄에 빠져갖고 지금 잘 살아요. 그래서 저는 네. 아, 빠져서 잘 살아요. 네. 그래서 저는 덕질 좋은 게 그 자기 삶에 뭐 활력이 생기고 네. 기쁨이 된다면 그쵸.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맞아. 근데 이제 이분처럼 카드값 낼 돈도 없는데 굿즈를 산다 이제 이런 경우 조금 문제가 있죠. 네, 그리고 사연 보니까 아빠랑도 다툼이 좀 있고 그렇죠. 네, 이렇다고 하시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타인의 어떤 뭐 덕질이랄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타인들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행동이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 타인에게 뭐 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지 말아라 뭐 이래라 저래라 라고 뭐라고 할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그런 존재가 있으면 네. 맞아요. 네. 네. 저희 어머니가 이래서 돈 버는 거라 그랬거든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에 열심히 뭔가 하는 것 네. 그렇기 때문에 덕질 같은 거 하는 게 뭐 현타고 막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요? 충분히 계속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여기 지금 출연자분들한테 여기 채팅 댓글이 보이는 거냐고 하시는데 저희 다 보고 있습니다. 김치 네. 오빠님. 소통 좀 해주죠. 아, 네. 네네네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처음이어가지고 이게 좀 어색하네요. 2편에서는 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지금 벌써 2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편은 끓는 것 같아요. 2편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만사클럽님께서는 실생활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조절만 하면 뭐라고 맞아요. 굉장히 네. 인정해 주셨는데 아니면 굿즈를 사서 아버지한테 좀 드리고 아빠한테도 좀 선물로 좀 드리고 굿즈를요? 네, 굿즈를. 네.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겠죠. 아 근데 티셔츠도 사드리고 이렇게. 근데 제 생각은 우리가 이제 가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네.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식비 얼마, 뭐 의복비 얼마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럼 이분도 덕질비 얼마를 세워두시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내가 방탄에 쓰는 돈은 요만큼이다라고 해놓고
그 안에서 이제 쓰시는 거예요. 그게 약간 아쉬워도 근데 오바가 되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그래도 이제 안 세우는 것보다 이게 확실히 세워두면 꼭 일이 생겨. 좀 되게 부정적이에요. 갑자기 부정적이에요. 일이 생겨. 아. 내가 요 정도 딱 정해놨는데 일이 생겨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요. 노력을 해보자. 노력했다. 그렇죠. 노력을 해보자.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난 사연에 우리 신소님께서 전통주 소개 추천해 주셨는데 혹시 이 33살의 아미 분에게도 아, 이게 다 가능한가요? 추천해 주세요. 다 가능한 전통주가 그게 있으신 건지. 그게 이분의 직업이죠. 아 이게 갖다 막 붙이시는 거 아니죠? 아니야. 진짜 아니죠. 바텐더들도 그 심리를 다 행해서 이렇게 다 맞아요. 아, 맞아요. 그 소믈리에도 똑같은데. 이게 분명히 제가 덕질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 후배가 탈떡은 없다 그랬거든요. 아~ 이게 뭐 탈떡은 절대 없고 뭐 약간 결혼에 비유하자면 결혼도 권태기가 있고 이혼도 있고 조혼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권태기도 있을 수 있고 조혼도 있을 때 절대 이혼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좀 높은 도수의 술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고가이고 높은 도수의 술을 이번만큼은 나를 위해서 쓰는 거죠. 지금 덕질할 돈도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저한테 쓰는 거라 등력고라는 술이 있어요. 등력고? 네. 아. 명인님이 빚으신 술인데 대나무 진, 되게 귀한 대나무 진액이 들어가 있거든요. 고가의 술을 하나 사셔서 한번 딱 따르시고 확 흐르신 다음에 주무세요. 그래야지 내일 열심히 또 돈을 벌 수 있죠. 덕질을 할 수 있는 중력고 그거 정말 좋다. 이런 아, 댓글들이 맞아.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술인데 아. 고가예요. 조선 3대 명주라는 별명도 갖고 있고 아 진짜요? 네.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귀한 술이라 그 명인님은 내 술은 약이어서 무조건 집에 한 병씩 다 갖고 있어야 돼 뭐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말하시기도 해요. 두잇두잇춘님께서 드시면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좀 한 번 좀 먹죠. 제가 계속 몸이 옴삭삭하고 서울의 밤을 지금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따야겠네요 하시는 분. 아, 뭐 따셔야죠. 자 이제 또 다른 사연이 저희 준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네. 네 5번 사연. 네. 아, 안녕하세요. 요즘 부쩍 혼술을 많이 하게 된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혼술을 즐겨 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했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네다섯 번 정도? 혼술을 자주 하는 이유, 바로 짝사랑 때문이에요. 아... 직장 동료를 1년째 짝사랑하고 있어요. 또 사연이신가요? 근데 감정이입이 잘 되죠? 작년 봄에 이직하면서 처음 만났는데 너무 제 이상형인 거예요. 아... 큰 키에 다정한 말투, 음악 취향이랑 취미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말이 너무 잘 통했어요. 개그 코드가 비슷하달까? 그게 중요하죠. 말이 잘 통하는. 가끔 같이 퇴근해서 밥 먹고 가볍게 술 한잔 마실 때는 시간이 완전 순삭. 이 정도면 데이트 아닌가요? 밥을 먹고? 그렇죠. 되게 계속 해보세요. 그런데 정말 내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번은 야근하고 가볍게 술 한잔 하고 은근슬쩍 고백 아닌 고백을 했거든요. 이 인간이 눈치가 없는 건지 모른 척하는 건지 그냥 넘기는 거 있죠. 숟가락으로 떠먹기만 하면 되는 걸 바보같이. 근데 저도 더 밀어붙이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그래서 이분은 이제 매일 그 남자 얼굴 보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혼술을 하면서 사랑 아리를 하고 계시다고. 다음 달이면 이분 생일이래요. 그래서 그날은 혼술 말고 그 남자와 연인으로서 축하주를 마시고 싶은데 어떡하죠? 저 다시 고백해야 할까요? 또 거절하면 어떡하죠? 이 부분은 셰프님한테 좀... 근데 이게 지금 여자분이 이게 완벽하게 고백을 한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그죠? 은근슬쩍 고백 아닌 고백을 했대요. 근데 이거 캐치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초원님이 어장이라고. 아, 어장. 일단 그... 랜선 혼술러든께서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님께서 남자가 잘못했네라고. 철벽남이네. 제가 이 없어. 댓글들을 쭉 보니까 남자가 잘못했네요. 네. 맞습니다. 모를 리가 없다. 네. 아, 모를 리가 없다는 말은 알아요. 어쨌든 남녀 사이에 그 미묘한 그거는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이제 외면한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저기 탄식이 막 아니 저는 걸리는 게 뭐냐면 고백 아닌 고백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은근히 둔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캐치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녀를 그렇게 남녀 둔하면은 직장 생활하기가 쉽지. 아, 이제 회의적이시네요. 아, 맞아요. 호감 있으면 그걸 모를 수가 있나요? 이렇게 하네요. 아, 다들 지금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 마음이 아프네요. 남자가 밑밥 치는 거다. 밑밥 전문용어 아닌가요? 밑밥 치기. 네, 오프백님 미묘한 그런 게 있죠.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하게 한번 지르세요. 정확히 정확한 오딩으로. 확실하게. 맞아요. 나 너 좋아한다. 좋아한다. 너 나 좋아하니. 너무 오버한 그렇게 로봇처럼 고백 아닌 고백 아닌 고백하지 말고 진짜 네, 고백을 맞아요. 한번 해보는 게 정답이 아닐까요, 작가님? 맞아. 역시 또 그분의 그 정신 건강을 또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혼자 끙끙 앓느니. 그리고 나서 혼술 한번 딱 마시면 끝나거든요. 네. 자, 혹시 신수님 이번에도 혹시 추천할 수 있는 언니입니다. 이번 한 거 나옵니다. 50도짜리 저는 이제. 두 분이 만나서 축하주를 오픈했을 때 당시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뭐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커플이. 성사돼야 지금 마실 수 있는 그러면 술이 될 만한 술을 추천을 그럼 두 개 추천해 주세요. 됐을 때, 안 됐을 때. 그래. 아니, 됐을 안 됐을 때는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안 됐을 때는 그냥 다 마시면 돼요. 생각 안 해오셨죠? 아니요. 솔직히 생각 안 해오셨죠? 만약에 안 되시면 그냥 솔직하게 가시자고요. 한 잔 따르셔서 아니요. 안 됐을 고백 때는 먹지 말자. 아, 맞아요. 슬플 때는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트윙클님은 고백할 거라면 다음날 꼭 휴가를 써두시라는 거예요. 맞아. 네. 나라 잃은 백성처럼 마시고. 월차, 연차를 뭐 이리 써두시고. 네. 그러면 제가 맛있는 술을 추천을 했더니 실패하면 그 술을 쭉 먹을 수 있도록. 네.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성공했을 때. 성공했을 때. 아, 술 중에, 막걸리 중에 복순도가라는 술이 있어요. 아시나요? 유명하죠. 네. 그게 별명이 막걸리계의 샴페인. 근데 샴페인 우리가 가장 기쁠 때, 축할 때 마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 빵 터뜨리기 좋은 술인데 그 술 같은 경우는 자연 탄산이 있어서 막걸리를 흔들지 않아도 오픈하면서 이게 다 섞이게 돼요. 그래서 오픈하실 때 굉장히 조심해서 조금씩 열면 밑에서 확 혼합하는 게 보이거든요.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멋있게 좀 따는 것도 좀 멋있을 것 같고 드셨을 때도 굉장히 톡톡톡톡톡 심기 때문에 맛이 되게 막 새롭고 꼭 이제 막 세련됐다는 게 와인만 세련된 게 아니라 본동주도 세련돼 이렇게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식하고도 워낙 또 잘 어울리고 아무래도 이런 막걸리가 탄산이 많다 보니까 요즘 우리가 좋아하는 고칼로리 고칼로리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술입니다. 복순도가 실제로 샴페인 잔에 마시잖아요. 맞아요. 네, 좁은 데다가 마셔요. 탄산이 많으니까.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안 됐을 때 위로주 하나 추천해 주세요. 아주 생각하기는 싫은데 혹시 만에 하나 또 그죠? 아 그럴 때는 만에 하나 남자가 하나. 이번에도 못 알아들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술 중에 그러면 감옥노라는 술이 있어요. 누가 말씀하시기 전에 춘향이가 이몽룡 잡으려 했던 감옥노 추천합니다. 초원? 맞습니다. 환희님이 감옥노를 맞췄어요. 환희님? 대단하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이몽룡을 잡는다는 게 뭐예요? 잡는다는 게 뭐예요? 네, 춘향전에는 굉장히 다양한 전통주가 나오는데 이몽룡을 잡기 위해서 전통주 중에 감옥노를 마시면서 나한테 와라 이런 식으로 감옥노가 제 속에 이렇게 연인 사이에 잡는 거다. 저는 이렇게 잡는 거 줄 알고 많이 마시면 그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많이 마시면 근데 감옥노라는 술은 어떤 술이에요? 이게 이기순 명의님이 빚으신 술이고요. 안에 약재가 들어가요. 근데 그 약재들 중에 한 잔을 마셨을 때 이 온몸에 혈액순환을 돕고 좀 따뜻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어지는 술이다라고 항상 명의님이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내 술은 벌컥벌컥 마시지 마. 이렇게 딱 한 잔, 하루에 한 잔 딱 뭐 약처럼 귀하게 마시는 술이야. 라고 하세요. 그 술을 좀 마시고 몸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도 따뜻하게 마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다른 분께서 환희님께 선물 좀 주세요라고. 아, 드리겠습니다, 환희님. 예. 그랬더니 다른 분이 이 흐름이면 이강주도 나오나요 하면서. 아니요, 안 할 거예요. 아니요, 선물은 저기 감옥로까지. 진부하게 하지 않아요. 네. 와. 그 40도라고 하는데 40도? 그러니까 잡히는구나. 아, 감옥로가 40도인가요? 예, 네, 저 높습니다. 와. 아마 45도? 기억한 40도 아니면 45도 뭐 이렇게 돼요. 오늘 한 짝 사줄게요, 초원님. 사랑합니다.
근데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그냥 술 먹어야지 하면 언제나 그냥 너무 뻔하게 그냥 맥주 간단하게 맥주 한 캔 하는 그쵸.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먹어보고 싶은 전통술이 많이 있구나. 정말 많아. 하나하나 좀 이렇게 야금야금 먹어보고 싶다. 우리 한식도 그런데 한식도 굉장히 스토리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음식에. 그 스토리를 알고 먹는 거하고 그냥 먹는 거하고 틀려요. 이 음식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다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계기가 있고 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술 같은 경우도 그런 거를 알고 드시면 훨씬 더 술을 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전통주 갤러리에 오셔야 돼요. 여기 오시면 뭐 진짜 그런데 여기 정말 많고 다섯 가지 종류로 어쨌든 시음할 수 있으니까 네 진짜 이 사연 보내주신 분 그 남성분과 잘 되시면서 여기로 데이트 오시면 좋겠다. 여기 원래 데이트 코스거든요. 아 진짜요? 네 여기 데이트 코스가 정말 유명해서 그래요? 오시면 전통적 설명도 들으실 수가 있고 시음도 하실 수 있고 구매도 가능하세요. 아 여기를 와서 데이트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렇게 홍보해요. 가쁜 고백. 오늘 클로징 하라고 하신 벌써 시간이 지났네요. 30분이 넘어 버렸습니다. 아이고. 아, 오늘 어떻게 어떠셨는지 좀 소감을 한번 간단하게 저부터 할까요? 저는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자리해서 너무 좋았고 요리도 생각보다 듣고 넣고 이 복잡한 요리였는데 복잡한 요리인데 생각만큼 잘 나왔기 때문에 만족스럽습니다. 뭐 다음번에도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좋은 기획 한번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은 네. 어떠셨어요? 저 너무 일단 이 공간의 이 기운이 너무 좋고요. 즐거웠고 저도 또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자꾸 이렇게 욕심을 자, 셰프님 2부 그죠 한 시간 너무 짧다고 다들 맞아요. 앵콜 라이브 방송 앵콜 없나요? 이렇게 누가 한 시간 맞춘 거지 이거? 아예 나중에 그 음주 방송으로 네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마시면서 네.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 클로징은 못할 것 같은데 네. 없는 거죠? 클로징 없는 거죠?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금 마시니까 제가 클로징을 하시고 실컷 드시는 걸로. 네. 아 정말 계속 그 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 참 좋겠는데 아쉽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요. 네 지금 참 시국인지라 사람들하고 만나기도 쉽지가 않고 또 이제 혼자서 있어야 하는 시간도 불가피하게 많아져서 혼술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전통주들이 여러분의 혼술 라이프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는 인사드릴까요?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